자, 그래서 보죠. The doctor and the teacher. The doctor and the teacher. 예, 그렇죠. 오늘 오기 전에 한번 봐야 되는데 안본것 같네요. 그렇죠. The doctor and the teacher. 예, 그래서 데니는 의사예요. Danny is a doctor. Danny is a doctor. 예, 그래서 이게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다르게 영어에 한 가지 우리말과 다른 점은 하나, 셀스, 이게 닥터의 뜻은 의사죠? 무슨 시죠? 이런 뜻이죠. 무엇입니까? 오케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의 이름이 닥터죠. 이름씨죠.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이름씨 셀수 있는데 하나면 이름을 씁니다. 경우에 따라서 on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 있으면 하나라고 밝혀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처럼 우리말 영어처럼 그대로 우리말을 가져오면 데니는 한 명의 의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는 개수가 하나일 때 이런 것을 밝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뜻은 여기서는 이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이름씨는 다 어떤 것인데요? 어떤 것이다라고 밝혀서 의사이다라고 했습니다. Danny is a doctor. He's 잘 생겼어요. 저책 생겼어요. He's fast a dancer. He's He's a fast dancer. He's a fast dancer. also fast Okay. 어의 위치를 주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죠. 뭐라고요? He's a fast dancer. Past 말고 fast. fast. F니까 F답게. He's a fast dancer. He's a fast dancer. He's는 뭐의 줄임말이고, is의 줄임말이고, 여기에 어의 위치는, 여기 fast dancer가 빠른 무용수인데, 한 명의, 빠른 한 명의 무용수 그래요? 한 명의 빠른 무용수라고 그래요? 그렇죠. A fast danc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He's a fast dancer. 오케이. 그래서 춤을 되게 빠르게 추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요? He's a fast dancer. He's a fast. 시험은 좀 이따 치고. He's a fast dancer. 책부터 해. He's a fast dancer. 그래서 티나는 선생님이에요. Tina is a teacher. Tina is a teacher. Tina is a teacher. 오케이. 그래서 이 애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이에는 이나 에 소리가 되고 여기는 이 소리가 되고 네, 그 다음에 CH는 무슨 소리 되죠? 치 소리가 되고 ER이 R 그래서 teacher 디나 is a teacher Tina is a teacher. 네, teacher는 선생님이고 teach란 단어도 있는데요 teach의 뜻이 될것 같아요 teach 얘는 이런 뜻이에요 가르치다. 무슨 시죠? 하다 시죠. 뭐뭐 하다잖아요. 뭐뭐 하다에다가 이렇게 이런 거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운전하다가 드라이버요. 운전하다 드라이버. 운전하는 사람은 드라이버. 그치가? 그냥 다 나오면 다 하나씩을 기억할게요. Tina as a teacher. 네, 그래서 그녀는 목소리가 큰 가수예요. She's a loud singer. 그렇죠. She's a loud singer. She's a loud singer. 이번에는 아까 틀렸던 어의 위치를 아주 잘 고쳤고요. loud의 뜻은 목소리 큰. 그렇죠. 목소리 큰. singer는 다시. 가수. 그래서 가수는 무슨 시고? 가수는 이름 시초. 선생님 예. 책 여기 뭐? 여기 띄었어 이따 빼줄게. 목소리 큰 무슨 시? 선생님 하나씩 어떤 시죠?
어떤 가수, 목소리 큰 가수. 어떤 시는 이와 같이 이름치를 끌어줍니다. 그래서 뭘 만드냐면 어떤 것을 만듭니다. 어떤 가수, 목소리 큰 가수. 어떤 시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이름치를 끌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녀는 목소리 큰 가수다. 라는 말은? She's a loud singer. She's a loud singer. 네, 그 다음에 그녀는 그는 느린 미용수예요. He's a slow dancer. He's a slow dancer. Okay, slow의 뜻은 느린.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느린. 그럼 dancer의 뜻은 무용수. 그렇죠, 무용수. 무슨 시? 이런 시죠. 그래서 어떤 무용수 느린 무용수. 그리고 한 명이니까 키는 남자 한 명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all low 한 명의 slow dancer다. He's a slow dancer. 그래서 그는 목소리 큰 선생님이에요. He's a loud teacher. He's a loud teacher. He's a loud teacher. Okay. 오케이, 이렇게 느리는 무용수 슬로우. 잘 됐네. 슬로우. 그래서 느린 무용수 He's a slow dancer. 할 때 나왔죠. He's a slow dancer. 오케이, 의사는 Doctor. 데니는 의사입니다. 할 때 나왔죠. 그래서 데니는 의사입니다 하고 싶으면 Danny is a doctor. Danny is a doctor. 오케이, 그 다음에 힘든 열심히 딱딱한 기억이 안 나요. Hard. Hard.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싶으면 Hard Worker. 그렇죠?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은 Hard Worke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Hard. 오케이. 선생님은 Teacher. Teacher. 그래서 가르치다는 뭐였더라? 가르치다. Teach. 그렇죠. 오케이. 가수는 dancer. 응? dancer 아니면 dancing입니까? 가수인데. singer. singer. 어, 그럼 100점 맞은 거 봐. 까지 다 했어요. 그럼 sing의 뜻은 뭘까? 일단 하고 노래. 10초 살짝 어려웠어요. 네. 하자. 무슨 시죠?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에 일거 붙이니까 뭐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Sing 노래하다. Singer 노래하는 사람 가수. Singer. 오케이. 다음에 목소리가 큰. 그렇죠. Loud. Loud. 무슨 시였죠? 어떤 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 목소리 큰. 그래서 그걸 영어로 하면 loud teacher. He's a loud teacher.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요리하다란 뜻도 있고 요리사란 뜻도 있는 cook. cook. Okay. cook은 좀 특이합니다. 이거를 붙이면 요리하는 도구가 돼요. 이건 사람이 아니고 cooker 하면 사람이 아니고 요리 도구가 됩니다. cook. Okay. 그 다음에 간호사는 뭐든가요? 전번에도 틀렸던데 간호사가 제일 간호사는 nurse 그러니까 nurse는 누구를 헬프해 줍니까? 네? nurse는 누구를 헬프해 줍니까? help doctor를 헬프해 주는 거예요. 그럼 help의 뜻은? 네? help의 뜻은? 도와주다 nurse. 오케이,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을 구해주진 않죠. 도와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춤추는 사람? Dancer. Dancer. 그러면 dance의 뜻은? 춤추다. 춤추다겠죠. 어? Dancer. 오케이, 부드러운? Soft.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Hard. 그렇죠, hard. Soft, hard. Soft. 오케이, 그 다음에 빠른? Fast.
fast. 잘했습니다. 그럼 친구 그다고 하세요. 쉬운 거.